마포구에서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는데요. 관내 대흥동 등 일부 동의 심장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가슴이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대상 라이프태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에서 가슴이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마을 만들기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가슴이 따뜻한 마을 만들기는 마포구에서 심장 사망률이 가장 높은 대흥동 주민을 대상으로 심장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환경 조성과 응급 상황 대처를 잘하게 하는 건강관리 사업인데요. 특히 이 라이프태그 사업은 응급 상황 정보를 응급 상황에 알게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응급 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포구는 심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으나 대흥동 등 일부 동에서 서울시 평균 2배 정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가슴이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대상 라이프태그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사전 검사를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20세 이상 주민에게 사전 건강검진으로 일반 혈액검사, 대사증후군 검사 등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개인별, 운동, 영양, 질환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후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관리를 할수 있는 라이프태그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세브란스병원과 협력해 스마트폰으로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포구에서 이렇게 좋은 복지 사업을 하는 줄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참여해 보니까 구민의 건강을 참 많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민도 이런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말 건강한 마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유익한 사업 참 잘하신다고 봅니다. 마포구는 라이프태그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구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모할 예정입니다.